플로리다 시내에는 미국 종합격투기팀인 아메리칸 탑팀의 훈련장이 있다. 아메리칸 탑팀은 미국에서 유명한 종합격투기 선수팀, 데니스 강 역시 이 팀 소속이다. 격한 스포츠지만 시작은 언제나 몸을 가볍게 푸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무런 도구 없이 1대1로 맞붙어서 싸워야 하는 종합격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레슬링이다. 때문에 레슬링 선수 출신의 격투기 선수가 많은 편이다. 하루 종일 붙어 지내고 서로 몸을 부딪히다 보면 같은 팀의 선수들끼리는 형제와도 같은 우정을 느끼게 된다. 그들에게는 종합격투기가 직업이자 생활이고 삶의 전부다. 덩치가 산만한 격투기 선수들도 때로는 7살 소년이 되어 장난을 치기도 한다. 힘든 훈련 속에서 이런 장난은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늘은 일본에서 취재팀이 훈련장을 찾아왔다. 데니스는 최근 프라이드에서의 경기로 일본에서도 인기가 상승 중이다. 준비 운동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한 명씩 짝을 지어 기본적인 기술 연습에 들어간다. 새로운 기술도 좋지만 시작은 언제나 기본기 연습이다. 취재진의 포커스가 데니스 강에게로 집중된다. 하지만 연습 때만큼은 진지한 데니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노력과 훈련이다. 스파링 훈련을 앞두고 데니스가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 데니스는 프라이드 경기 2차전 안드레이와의 경기에서 손에 부상을 입었었다. Run in front of me. Okay. It's wrapped to protect the hand and the wrist. Protection. You broke your shoulder. Yes, this is the one I broke last year. Okay. 그 부상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종합 격투기는 그 어느 스포츠보다 격한 운동이다. 또 실제 선수들끼리 온몸을 부딪혀 싸우는 경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 같은 연습이 더 중요하다. 실제 경기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And easy. Nice and easy. 상대 선수와의 대련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파악해 나간다. 연습 경기라고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그만 눈을 맞았다. 부상을 당한 것에 스스로 화가 나고 마는 데니스. 멋진 공격이었다고 데니스가 상대 선수에게 말을 건네지만 걱정되는 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 Yeah. 더 이상의 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스파링은 여기에서 멈춰야 했다. 종합격투기에서 부상의 위험은 늘 따라다닌다.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조금 몸을 추스린 후 뜻밖의 데니스는 다시 헤드기어를 찾는다. He kicked me in the toe, went in the eye. When he kicked me. Like this part. You able to fight? Huh? You alright? Yes. Yeah, it's okay. I thought it was cut. 잠시 멈췄던 대련을 다시 계속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그는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다. 노력과 성실함은 그의 제일 큰 강점이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훈련은 어느새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Just let it flow, right? 이번 훈련은 스탠딩 상태가 아닐 때 공격을 하고 빠져나오기 위한 주짓수 연습. 데니스가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훈련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이다. I would say it would have to be jiu-jitsu. Because at least the thing about wrestling is so important because wrestling teaches you good techniques, but wrestling teaches you good stamina because wrestling is very hard, you know? But with wrestling, if you only have wrestling, you can't finish a fight, you know? But with jiu-jitsu, you can finish a fight. So, you know, but it's better if you have a combination of at least two. 잠시 휴식 시간.